지은이, 그죠. 오늘 D의 첫 번째네요. 어떤 내용 배웠나요? 날씨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러면 house는 뭐의 줄임말이고 house is? How is?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 표현하면 뭐다? How is the How is the weather?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the weather의 뜻은 그 날씨. 그러면 이거 무슨 시예요? 어떤 그랬더니 그 날씨 그러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날씨는 무엇 날씨 서로 맞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무엇이 어떻니? 날씨가 어떻니? 서로 안 맞아 들어가나요? 앞만 봐도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The weather는 이름 시죠. 그럼 이름 시면 안만 길어봤자라는 방법을 쓸수 있는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오케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럿입니까?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How is it? 했는 거네요. 그거 어때? How is it?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How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대고 했더라. 어떤이라는 상태를 물어볼 때 쓰는 대답이 어떤 시가 되는 어떤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어찌, 어떻게. 이거는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건데 how가 이두 가지 서로 다른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뜻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같은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어떻게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날씨가 어떤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좀 이따 답에 나올 건데요. 답은 당연히 무슨 시 드리겠어요? 뭐라고요? 이름시 이름 시일 리가 있습니까? 어떤지 물었으면 무엇이다라고 대답합니까? 이름 시면 무엇이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날씨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날씨가 무엇이다라고 이름 시 대답합니까? 날씨가 어떤 상태다라고 어떤 시로 답합니까? 어떤 시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날씨의 상태가 궁금하면 How is the weather? 상대방의 상태가 궁금할 때는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 어때? 이렇게 묻고 싶은.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던가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는 you의 뜻이 너란 뜻이니까 상대방이고요. 상대방의 상태가 궁금할 땐 How are you? 날씨의 상태가 궁금할 땐 이거 둘다 공통점이 있네요. 둘다 뭐예요? 비동사들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똑같이 둘다 비동사 사용되는데 you는 비동사 중에서 are랑 쓰는 거고 the weather는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오케이. 그래서 the weather라고 답하더니 it's sunny. It's sunny.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sunny의 뜻은 맑은 마차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날씨? 맑은 시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시죠? 자, 이거를 가지고 어떤 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을 어떻게로 만들어줍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영어에선? 어떤 시 앞에
be 동사를 쓰면 된다. Sunny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How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되고 it 대신에 the weather를 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뭐죠? The weather는 남자기 때문에 it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없는 모양이죠. 여자라서 못 들어가나요? 여럿이라서 못 들어가요? it 지우고 the weather 써도 되나요? 안 되나요? 날씨가 어떻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weather? 했더니 the weather is sunny. 날씨가 화창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how의 두 가지 뜻이 뭐가 있는데 어떤 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 어찌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날씨를 물어볼 때 how의 뜻은 이 뜻이니까 대답을 무슨 시로 대답하면 된다? 어떤 시 대답을 하면 된다. 오케이.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It's snowing. It's snowing. It's snowing. 오케이.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snowing은 뭐로부터 왔다? snow의 뜻두 가지 눈 또는 눈 내리다. 오케이. 눈이란 뜻일 때 무슨 시고? 이름시. 눈 내리다란 뜻일 땐? 아, 그래요?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 쉬운 아저씨죠. 자, 오늘 우리 지연이한테 중요한 거,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하다시에는 하다시 뒤에 뭘 붙일 수 있는데 ing를 붙일 수 있는데 하다시에 ing를 붙이면 두 가지 뜻으로 문장 속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하다시에 ing 붙이는 이유는 하다시를 하다시가 아닌 다른 시로 바꾸고 뜻도 바꿔쓰기 위해서인데요. 수호의 뜻은 무슨 뜻이 될수 있느냐? 눈 내리는 이란 뜻으로 바뀌어서 문장 속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내리는 것 이란 뜻으로 문장 속에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눈 내리다라는 스노우가 ing를 붙여서 눈 내리는 중이 되면 뜻도 바뀌고 시도 바뀐다 했는데요.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이 일본의 뜻인 눈 내리는 이란 뜻으로 바뀌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뜻이가 바뀐 걸까요? 어떤 시로 바뀐 거죠?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 된다고요?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맞습니까? 가다가 영어로 뭐예요? 가다. go. 그러면 going이 될수 있겠죠? going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가는 중이 가는 이란 뜻이 어떤 시가 될 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무슨 뜻이 될 무슨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 가는 것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 시로 시가 바뀔 수 있다. 하다 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이라는 어떤 시로 시가 바뀌거나 뭐뭐 하는 것 무엇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의 이름씨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도 있다. 오케이. 여기서는 It's snowing에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일까? 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합쳐서 눈 내리는 중이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보세요. I like snowing. 이거 무슨 뜻일까요? 나는 눈 내리는 것이 나는 좋아한다. 눈 내리는 것을. 얘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로 바뀌었네요. 이 뜻으로 쓰일 때는.
like snowing 할때 snowing의 모습하고 it's snowing 할때 snowing의 모습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아, 어디가 다르죠? snowing의 모습이? 똑같죠? 똑같지만 it's snowing 할 때는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눈 내리는 것이다가 아니고요. 눈 내리는 중이다고요. I like snowing 할 때는 내가 좋아한다 했으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눈 내리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인 것이 두 가지 뜻이 가질 수 있는데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오늘 중요한 거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D레벨 시작되는 만큼. 됐습니까? How의 뜻두 가지.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어떤이랑 어찌. 됐습니까?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 대답이 될 수도 있다. 이 뜻일 때는 대답이 무슨 시로 대답하겠다. 어떤 시로 대답할 거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문장 속에 이 뜻으로 쓰일 때는 어찌 시로 대답할 겁니다. 어찌 시 종류가 뭐가 있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snowing의 두 가지 뜻은 뭐라고요? 눈 내리는 중인 하고 눈 내린 것두 가지 뜻이 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It's hot. It's hot. It's hot. hot의 뜻은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뜨겁다가 되고 있죠. 덥다가 되고 있죠.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리고 또 이번에는 It's cold. It's cold. cold의 뜻은 추운. 계속해서 무슨 시들이었어요? sunny 어떤 sunny 어떤 sunny 어떤 sunny 어떤 sunny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맑은 snowing 눈이 내리는 중인 또는 오케이, 눈 내리는 중인이면 무슨 시 됐어요? 하다시에서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 hot cold 그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을 텐데 단어 시험이 안 나오나요? 그래요? 곧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날씨 묻고 답하기 잘해주십시오.